믿기에 현혹되지 맙시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 현혹됐어 지금.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곡성 그저께 봤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곡성에 대해서 막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예, 네. 무엇이 중요한디? 네. 네, 야이 그나마. 네. 어 강력하죠. 그 친구 네. 연기를 참 철지게 하더라고요. 와, 걔 연기 정말 장난 아니던데. 네, 어, 정말. 안겨서 울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소름 돋을 정도로. 네. 네. 요새 참 아역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어쩜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재능이 많고 다들 능력이 출중한지 그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랑 이렇게 받아들이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어렸을 때랑 또 많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들어오는 그렇죠. 입력, 인풋들이 이제 환경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네.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린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 정말 잘하죠. 그것도 저희가 막 그때 얘기했던 건데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기타를 너무 잘 친다고. 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테크닉적으로는 다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어린 친구들 요새 그 뭐 핑거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뭐 10대 초반 뭐 이런 친구들 말도 안 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네.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렇죠. 애초에 그럴 수가 없는데 요새는 환경이 좋아지니까 네, 정말 환경이 좋아지니까 괴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참 저같이 게으른 입장에서는 일찍 요즘같이 환경이 좋아지기 전에 네. 잘 해놓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 친구들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다 잘하는데 네. 그리고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봐도 어디서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지 참 대단한 근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이에요. 그런 부분이 약간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하고 조금 일맥상통하지 않나. 현혹되지 마라? 네. 그 뭐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네. 어떤 능력이라던가 이제 어빌리티라던가 그런 이제 꿈이라던가가 앞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쉽게 현혹될 수 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밖에 것만 이제 치장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상황 그렇죠 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 네. 네 그게 결국에는 자기한테 살이 되어 날아오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살을 날리는 거죠 곡성 네. 재밌게 참 잘 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그 곡성의 어떤 그 곡성 리뷰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곡성 뭐 무슨 영어야? 이 세상에 무섭다는 건 다 나와. 이런 리뷰가 있었죠. 그렇죠. 귀신 나오고요. 맞아요. 유령 나오고, 악마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뭐 좀비 나오고, 맞아요. 뭐 다 나오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리뷰하는 네임이 갓이너스네요. 우리한테 신 네. 현혹되지 않기 위해. 그렇죠. 이미 현혹된 이름인지. 그렇죠. 현혹되지 않기 위한 갓이너스. 이름인지. 네, 갓이너스 그렇습니다. 이 뭐 토속적으로 발음하면 이제 고디너스. 고디너스. 오 마이 갓 이렇게. 오 마이 갓 고디너스. 네, 53만 8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104cm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오디터리움 컷어웨이의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이제 스펙이 또 네, 좀 화려한 스펙이네요. 로즈우드 바디에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지판, 디럭스 골드빔 버튼, LRT NX 프리앰프와 LR백스 픽어. 그래서 지금 자꾸 물에 잠긴 소리가 나는데 그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NX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바뀌었죠? 이제 골드로 바뀌었어요. 골드로. 그죠? 여태까지 실버였죠? 네네네. 네. 그 다음 모델도 골드고요. 그 다음 네. 모델은 이제 픽업까지 바뀝니다. 네. 그 다음 모델은 NX가 아니고요. 이제 DX예요. DX.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모델이 그 베스트셀러로 알고 있습니다. 가디너스. 네. 네. 한번 참 많이 신체 검사를 먼저 해보고 네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110 구프레시 여기야 76 110에 76 무게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목재 스펙 때문에 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아, 야 이거 정말 고민이 된다. 몇 대면? 설마. 아 진짜. 아 뭐야 이런 뭐 하는 짓이야. 안 나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오케이. 내가 바꿀 거야? 어. 바꾼다고? 4로 바꿀까 6로 바꿀까?
진짜? 어, 요거 바꿔줄게. 비 요거 비기고 다음 판 이기면 우리 무승부예요. 어, 그러니까. 아니야. 바꿀 거야? 아, 바꿀게 내가. 오케이. 좋아. 나는 오늘 계속 많은 모드였으니까 많은 걸로 가겠어. 왠지 26 나올 것 같은데. 어, 26점이었어. 많은 걸로 간다니까. 아, 네. 많은 걸로 간다고? 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와, 많이 나가는구나. 어쨌든 1승. 예. 2대2에. 야, 이게 답을 고쳐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와, 원래 처음에 적은 게, 와, 이건 진짜 무겁구나. 무겁네요. 이거. 무겁더라고요. 아, 이번에 아까 그런 것들 때문에 2.24로 바꿨으면 진짜 현혹될 뻔했네. 아, 네. 현혹되지 않으셨네요. 네, 현혹될 뻔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무승부죠. 네. 좋아요. 2루 또 0점이 너무 잘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또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그러니까. 반성도 생겨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 2.3을 지를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픽도 약간 무거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2.2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네. 네. 그 위에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펙트 그러는 거 같지? 약간 코러스 걸린 느낌 나는데요? 내 코드를 이렇게 잡아서 그런가? 다른 코드 쳐봐. 편한 코드. 아니야. 어, 원래 약간 사운드가 톤 자체가 네. 되게 자글자글하네요. 근데 좀 코러스가 걸렸는데 뭔가 막 되바라진 사운드는 아니고 좀 점잖습니다. 완전 이렇게 네. 고른데요? 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점잖고 차분한 사운드네요. 그러네요. 네. 사운드는 좋은데 일단. 그죠? 네, 사운드 좋습니다. 뭐 지금 문제는 계속 앰프였죠? 네, 중립으로 두고 와, 확 들어간다. 야, 이거. 저 이거 리버브 다 빼볼게요. 야, 뭐 어떻게. 리버브를 다 뺐는데 여음이 없을 뿐이지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아이고. 야, 이 정도면 약간 심해.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아요. 어, 이런 거 잘 어울리네요. 좀 다크하고 글루미한 느낌이. 아, 입수 강력하게 했는데요. 강력한데 이거.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베이스 봐. 무슨 약간 로우 패스 필터 걸어놓고 저음 부스트 시킨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또 한번 잡아볼까요? 네. 아까 그 팁대로 한번 잡아주시죠. 앰프랑 다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맞춰서 깎아보겠습니다. 괜찮네요. 어때요? 네, 좋아요. 하지만 그 젖은 사운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아직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NX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운드가 확실하게 이 픽업 사운드. 네, NX의 소리인 네, 것 같아요. NX의 네.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드리프팅. 네, 드리프팅. 네. 어, 되게 오랜만에 치는 거예요. 드리프팅. 쿵 드럭 딱 은따 은따. 이건 뭐죠? 이렇게 근데 이건 양, 뭐죠? 양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네. 곡성 얘기하시더니 이게 네, 이상해지셨어요, 네.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형.
맞네. 이거 이거 이렇게 재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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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시네요. 네. 참 잔망스럽게 네. 잘 치셨네요. 네. 쿵따라닥닥. 네. 네. 드리프팅 잘 들어봤고요. 네. 이게 연주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조명도 이렇게 맞춰놓고 분위기를 잡아놓고 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뭔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듣는데 이제 저희가 모니터를 하려고 딱 폼을 잡고 앉아갖고 들어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젖어 있다라는 느낌 계속 그렇죠. 들어요. 네. 그러니까 밝아지면 사운드 네.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잘 안 들으면 안경 쓰는 거예요. 네. 이게 계속 네 그럴싸한 논리인데. 아 진짜라니까 잘 네. 이게 안 보이면 네.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어두우면 네. 안경 쓰면 보인다니까. 잘 들려.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니까요. 네 청각의 시각화. 그렇죠. 네. 시각의 청각화. 네. 네. 공감각적 심상이죠. 네. 뭐라는 거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경을 쓰면 잘 들린다. 네. 이거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물속에서 나오렴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od Inus잖아요. God Inus. 알고 보니 포세이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God in a zoo. God in a zoo. God in a zoo가 포세이돈이죠. 그렇죠. 네. God in a zoo.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물의 신. 네. 우리 해의 정종 몇 대 몇? 똑같죠. 네. 3.5. 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기회. 네. 오늘 하는 기어 중에서는 최상위 모델. 아,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날쿠스틱 소리는 되게 좋습니다. 진짜. 네. 날쿠스틱 소리들은 네, 되게 다 좋아요. 저희가 네. 지금 그 어떤 픽업 사운드의 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번 시간 시더도 좋았고요. 네. 이번 시간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플래티넘 프리미엄. 네. 이름을 이렇게 막 굉장히 강력하게 지어놓으셨네요. 이게 픽업이 바뀌었죠. 네, 기대를 좀 해보는. DX로 바뀌었습니다. DX 네.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퀄리티가 898,000원인데요. 네. 네, 다음 시간에 기대를 해보면서 네, 네 크립토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